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좀 기운 차게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아니, 간밤에 끝난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저기 그 표현하면 많이 올랐다 아이가 그겁니까? 그냥 펀더멘탈 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맨날 저기 그 펀더멘탈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더니만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쁜 네. 것들이 반영되는 키움 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렇죠. 펀더멘탈이 나쁘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서 팀장은 떨어지기를 바랬던 사람처럼. 저요? 예. 마이크 꺼지면 항상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입니까? 네.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농담이었고요. 예. 일단은 이렇게 미국장은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합니다. 뭐 당연히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었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5만 5천 명.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 출발을 하죠. 네. 여기에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진 가운데 뭐가 또 발표가 됐냐면 졸트, 그러니까 구인 구직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게 그거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요. 그건 며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계가? 그거는 이제 5월 달 거. 5월 달 거. 경기 저기 한참 하고 있을 때. 예.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구직자도 많고 구인자도 많고 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가 잘 나오고 해고 비율도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뭐 거의 0.8% 넘게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네. 그런데 이때부터 막 줄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걸 보시면 극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보면 뭐 대형 기술주들도 밀렸지만 이 금융 섹터들 많이 밀렸죠. 그 마가만 밀린 게 아니고 마가가 밀린 게 아니라 금융 섹터가 낙폭을 좀 더 확대했고요. 보잉을 비롯해서 뭐 델타 뭐 이런 항공주들 그다음에 뭐 부킹닷컴이라든지 뭐 여행 크루즈 그다음에 뭐 리조트 뭐 이런 쪽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이거 뭐 TJX라든지 로스스토어 같은 소매 유통 업체들도 많이 밀렸고.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 그렇죠. 코로나 이슈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미국이 뭐 지금 뭐 5만 명, 6만 명 가까이 다가 거기에 더 브라질 대통령이 까불다가 그렇죠. 걸려 주시고. 예. 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 섹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국채 금리가 일단은 빠졌고요. 특히 이제 장기물 위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장기물이 빠진다는 뜻은 쉽게 말해서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다음 주부터 장기물이 빠지는 거는 그 사이에 연준에서 하고 있는 그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게 경기가 풀리 반영되는 건 아니고 정책적인 어떤 그 그것도 좀 있는데 이제 낙폭이 좀 많이 컸어요. 그런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저 채권수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 응찰률은 12개월 평균하고 비슷했어요. 2.44배니까 2.45배하고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 간접 입찰, 그러니까 미국 내 말고 해외 쪽에서의 입찰이 뭐 40%대 이제 48% 49% 정도가 이제 12개월 평균인데 53%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해외 쪽의 수요가 채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대신에 이제 단기물, 2년물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 금리 정책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던 거. 그러면서 이제 그쪽은 보합 약 강보합 정도를 보이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큰 폭으로 이제 축소가 되고 그럼 당연히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죠. 거기다가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JP 모건을 비롯해서 화요일 날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서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부진 우려 때문에 금융 섹터들이 막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코로나 피해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네. 항공, 보잉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여행이나 이런 당연히 실적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되면서 낙폭을 하락 전환하는 모습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이제 장 마감 수치이고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거의 2% 가까이 장중에는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애플도 뭐 강세를 좀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괜찮았었거든요. 장 막판에 빠졌던 거는 기술주 위주로 많이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먼저 빠지고 얘네들은 이제 많이 올라서 이제 빠진 거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다른 이유. 월마트도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아마존이 온라인 판매 주되게 하고 있었고 월마트 같은 경우나 타겟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뭐 그거에 질 수가 없으니 온라인 판매를 뭐 확대하고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쪽 매출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이쪽도 그랬는데 타겟 같은 경우는 물류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적이 나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별로 안 올랐고 월마트가 왜 폭등을 했냐면 아마존 회원들 중에 이제 프라임 고객들이 있어요. 네. 예,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 배송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예, 그 한마디로 좀 좋게 해주는 그런 우리로 보면 VIP 고객. 좀 돈을 좀 내고 내고 이제 그런 프라임 고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뺏어오기 위해서 월마트가 새로운 고객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더 격화되면서 일부 이제 아마존 고객들 중에 일부가 월마트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월마트가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월마트는 이렇게 6.78% 올랐지만 아마존은 원래 뭐 약보아 보이다가 그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2%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퉁칠 수는 있겠지만 그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요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경기 불확실성하고 그 다음에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나왔고요. 장중에 연준 위원들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여타 이제 보스틱이라든지 뭐 브래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보스틱 같은 경우는 그 경기 회복 정체와 관련된 신호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멈춰 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중에 빌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막판에 이거 빠졌던 거는 별거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WHO 탈퇴 공식 선언한 거 하고요. 왜 탈퇴하는 거예요? 중국 손 들어준다고. 이제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 가지고 빠진 건 아닌데 그게 공교롭게 그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나서부터 낙폭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찾은 거죠. 그것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탈퇴 선언을 하고 실제로 탈퇴가 이루어지는 것은 1년 뒤. 네. 뭐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겠네. 트럼프 떨어지면 네. 다시 돌리려. 요즘에 뭐 조 바이든이 아주 그냥 그 선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막판에게 좀 더 낙폭을 확대한 부분들은 아마 오늘 시간의 선물로 일부 좀 두들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 고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진 거.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해서 그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V자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고 보고 있는데 계속 연준 위원들은 아니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물론 이제 더블딥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상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U자형이나 뭐 나이키형으로 뭐 회복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전망들을 V자, 하고 있죠. V자 경기 회복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제 마음속의 바람이고. 그렇죠. 실제로는 L자가 조금서 이제 저기 그 될 가능성. 뭐 누군 또 그러던데 뭐 영 루트. 수학을 못 해가지고 루트 같은 생긴지 모르겠지만 영 루트형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고 뭐 트럼프는 또 장 막판에 그 얘기도 했거든요. 9월달
그 학생들 등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압박하겠다. 너무 웃기더라고. 그 어.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받는 친구들은 비자를 저기 그 연장해 주지 않겠다. 그렇죠.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 열 곳 중에 한 곳이 지금 대학 중에 그런 식으로 다 온라인으로 돌려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중국 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받아버리면 대학 재정에 큰 피해가 가거든요. 영국 대학들도 지금 문 닫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은 경제 재개를 해야만이 그 보여주는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어저께 그 조카가 그 자기 그 회고록 나온 거 못 봤어요. 나왔거든요. 아, 네. 이게 트럼프 조카. 네, 트럼프 조카가 있는데 트럼프는 이게 그 소시오패스 뭐 이런 식의 뭐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자기 맨날 똑똑하다고 와튼스쿨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리 시험 본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다 나왔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죽든가 말든가 신경 안 쓰고 경제 재개를 해서 일단 경제 지표가 좋아야 돼요. 이게 대선 전까지는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주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은 지난번에 않죠. 지난번에 이제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 한번 코로나 걸렸다가 그랬다가 이제 나와서 그랬죠. 죽다 살았다 그렇죠. 했잖아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경험을 한번 해봐야 돼. 네, 트럼프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마스크를 잘 쓰시던데. 마스크를 안 쓰고 기자회견하고 딱 기자들 없는 상황에서 바로 또. 바로 마스크 쓰시고. 야, 진짜. 건강은. 아무튼 뭐 시간이 다 됐으니. 야,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어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제 이미 선반영이 됐어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약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낙폭은 뭐 크게 확대될 가능성 높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경기 회복 지연 우려 때문에 시장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는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죠.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의 선물 동향 이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중국 증시가 변동성이 되게 컸습니다. 뭐 2% 상승하다가 보합 갔다가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0.3% 마감을 했는데 그거 이제 틱톡 이제 장막판에 부각된 거는 이제 틱톡을 금지하는 것 때문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쪽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중국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외국인의 선물 동향하고 중국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네.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